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삼손이 사사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삼손의 전반기의 선택과 후반기의 선택을 통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반기 선택.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도 예레미야에게 복중에 있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셨으며 이사야 49장 1절 말씀에도 뱃속에 있기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획표 속에 사사로 쓰기 위해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가족도 나라도 전 세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부림치면서 왜 나를 택하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려운 난국 속에 성전의 귀중함, 말씀과 믿음의 소중함, 만남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도 베드로 사도를 만남으로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일어나 걸어라.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니 성전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남의 선택을 운명이라 생각하시면서 후반기 선택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후반기 선택. 본문 16절 말씀에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며 쉬지 않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여인을 통하여 삼손에게 있는 힘의 비밀을 캐내어 넘어뜨리려 하는 것처럼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자식이 믿음이 크면 부모가 흔들고 부모가 믿음이 크면 자식이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삼손이 혼자서 고민하는 가운데 들릴라가 세 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계속 삼손의 마음을 흔들어대니 전반기에 어렵고 힘들었던 생각을 하며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삼손의 마지막 인생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후반기 선택 첫 번째는 사명자의 길을 번뇌하는 속에 들어갑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재촉을 했는지 결국 17절 말씀에 사명자의 길을 번뇌하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라고 영적 비밀을 누설함으로 후반기 선택이 잘못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 옵니다. 18절 말씀에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했으니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힘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하여 20절 말씀에 삼손이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영적 비밀을 말한 후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행복 때문에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눈이 빠지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소가 끌고 다니는 맷돌을 돌리는 육체적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고통이 옵니다. 눈이 빠진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갇혀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3,000명 앞에서 재주를 부리며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적 고통이 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후회하면서 부르짖고 외칩니다. 집을 버틴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삼손처럼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